대만에 최초로 생긴 위안부 소녀상에 발길질을 합니다.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야? 했더니 일본 우익단체 대표 후제이 마세이코라는 사람이래요. 논란이 커지자 몸이 뻣뻣해서 스트레칭한 거다라고 해명했어요. 뭐요? 스트레칭요? 이 어처구니 없는 변명에 전 세계가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. 대만, 중국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미얀마, 네덜란드 등등등 이 모든 국가에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모욕에 함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. 현재 대만은 1200여 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단 2명만 생존해 있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녀상에 발길질을 하다니요. 뭐 정 스트레칭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에는 허리와 고개를 푹 숙여보시는 건 어때요? 여러분, 이게 뭐냐면요. 불 끄는 소화기예요. 법적으로 집마다 소화기 하나씩 무조건 있어야 하거든요. 눈에 잘 띄라고 만들어진 소화기가 너무 눈에 띄니까, 너무 빨갛고 막 크니까 구석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예쁜 소화기가 나온 거예요. 디자인 소품처럼 인테리어랑 찰떡이니까 이제 숨겨둘 필요가 없는 거죠. 언제 불이 나도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시선 강탈 어때요? 지난번에 전해드린 용화여고 미투 기억나시죠? 이 학교만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. 현재 스쿨미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최소 10곳이 넘습니다.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, 광주, 경기, 인천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학생들이 입을 열고 있는 거죠.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도덕선생님은 예쁜 여학생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 주겠다.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쪽쪽 빵빵. 입에 담지도 못할 제보가 더 많습니다. 용화여고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제보가 사실로 드러났고요. 다른 학교들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시비를 가려야겠죠. 분명한 건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성범죄는 없다는 겁니다. 장애인 모델들이 런웨이에 섰습니다. 미국 뉴욕 패션 위크에서요. 이 패션쇼는 장애인도 여러 가지 패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로 열렸는데요. 남들과 조금 다른 신체 조건을 가졌어도 자신을 꾸미고 싶은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. 거기에 옷을 쉽게 입고 벗을 수 있게 해서 일상 속 불편함을 줄이려고 노력했고요. I don't feel like I should have to hide my leg braces. I want to be able to show them off, but I want them to look cool.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장애인이 있는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패션은 과연 그만큼 다양한가 싶네요. 근데 이분들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?